김혜경 여사 사주 감정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입니다. 1966년 9월 12일 55세, 지금 57세죠. 출생은 충청북도 충주시 산측면, 거주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세로 65번길 인천으로 이사하셨네. 원적은 충청북도 충주시 산측면 송광리 대소강 마을. 본가는 신안동, 김씨는 신안동. 배우자는 이재명. 자녀는 장남 이동호, 차남 이윤호. 학력은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과 학사. 종교는 개신교 예장합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아버지 김종진과 어머니 장현조씨 사이 이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뭐 이래. 별명은 해경궁 김씨, 해경궁 홍씨 플러스 김혜경. 김혜경과 영문 인어를 일치하는 트위터 계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유도했다는 논란이 발생하면서 네티즌이 해경궁 홍씨에서 따온 해경궁 김씨라는 별명을 만들어냈고, 트위터 발언 논란도 해경궁 김씨 의혹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에서 검찰에서는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봐도 본건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의 것이라고 하기 부족하다고 하며, 김씨가 해당 트위터의 계정주 또는 사용자라거나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이렇습니다. 방송 출연해서요. 동상이몬 너는 내 운명, 고정 하차했고, JTBC 뉴스는 게스트,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형 게스트, MBN 시사 스페셜 게스트, 이렇게 방송 출연. 사주를 보겠습니다. 57세 말띠 병호연 정유월 갑술일 대운수일 병신정미 병신을미 갑오 개사 임진 신묘 경인 기초 무자 정예 병술대운입니다. 갑술일주가 말띠 당달 개날에 태어났습니다. 갑목일주는 큰 소나무입니다. 큰 소나무는 고목이요. 어질인이요. 마음이 착하고 척은지심이 있어요. 착한 마음을 가졌어요. 목일주는 갑목이 금망지절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을지를 신령해 신약한 사주예요. 그럼 이 사주는 물이나 나무가 되길 용신이에요. 화가 하나 둘 세 개, 자식을 낳던 화가 세 개가 있고, 토가 하나가 또 내 남편 자리에 토가 있죠. 어머니 자리에 정관 금이 있기 때문에 격국은 뭐 정관격이 될 수 있는데, 정유 상관과 정관이 동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을 극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좀 호색담한데 명예가 건의가 실추됩니다. 명예하고 건의가 손상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경찰서 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사주 자체가 이 사주라면은 사주 자체는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항상 좀 호색담한데 상관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정인이 도와야 됩니다. 개수. 그래서 31세 때 이 상관을 치는 정인이 도우면서 이제 좋아지는데, 일단 격국은 정관격이지만 상관과 동조가 돼서 격이 손상된 사주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정관이라는 것은 여자에게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의미인데 품명이 당장하고 재지 발신하고 잔상을 존경하고 가계가 정통, 명예, 신용이 있고 자비심이 많고 용모 단념하고 순정한데, 이 상관이 정관을 동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와 명예가 손상되고 삼손 및 자식에게 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지금 뭐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런 사주가 상관과 정관이 동조가 되면은 경찰서 조사받는 사주예요. 검찰 운이 안 좋으면 그냥 구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식을 나타내는 하 식신 상관이 강한 사주예요. 일단 정관은 격이지만은 연주 조상 자리에 병호 식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강하게 있고 또 아버지 자리 월간에 상관이 이렇게 강하게 있어요. 이 정관을 그냥 치고 있어요. 불이 이 금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 불을 극하는 물이 필요한 사주예요. 물. 그래서 물은 숫자는 물이 용신이 될수 있습니다. 수. 그래서 31세 대운부터 들어오는데 일단 대운상은 70세까지 금수운이 들어왔어요. 길하다고 봐야 됩니다. 70세 초년부터 70세까지 운세가 되기는 합니다. 사주입니다. 그래서 물은 숫자는 16, 금전세 북쪽 겨울에 되기를 하고 미음 비읍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 신약하니까 나무도 되기를 한 사주요. 수, 목, 물하고 나무가 되기를 한 사주입니다. 나무는 숫자는 38, 파란 색깔, 봄, 동쪽, 기역기역, 상기역이 되기를 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1638이 되길래요. 검정색, 파란색. 내 남편 자리 편제니까 유술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질환, 피부 질환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얼굴을 좀 다쳤죠. 편제 남편이 큰 재물을 만질 수 있다. 인우술을 하고 있게 되면서 식신 상관이 강한 사주입니다. 남편이 당하는 사주, 이 사주 자체가 식신 상관이 강하니까. 정관 격이고 하니까 허색담하고 이래서 약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가 손상된다. 상관을 극하는 정인, 정인은 숫자가 6입니다. 6. 6자가 제일 좋아요. 6자가 있어야 이 사주는 삽니다. 6자. 1자나 6자. 인성. 어머니가 도와야 살아요. 그래서 31세부터 어머니 운이 도와서 되기를 하고. 뭐, 그, 사주가 하나는 뭐, 병자 일주 사주고는 도화가 많아요. 이 사주도 도화가 있어요. 연지 5, 월지 6가 도화입니다. 도화성인데. 뭐, 사주는 정형적인 그 경찰서 갈수 있는 조사받을 수 있는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이 1세부터 10세 병신대운은 식신 편간 이 대운은 뭐 노고가 많았고 영마니까 이동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11세 을미대운은 급제 증제예요. 이 대운이 좋아집니다. 신약한데 신강하면서 천을기인 대운 되게 21세 갑오대운도 나무가 도와줘. 나무 상관 비견 상관 요 대운은 좋지가 않습니다. 상관이 도우니까. 자, 31세 계사 대운도 대박 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만 남편과 36세부터 다툼이 있어요. 사술 운지살. 그리고 40세 인진 대운 물이 도우죠. 상관을 합합니다. 인정 합하면서 41세부터 대기를 하다. 편인 식신이니까. 그런데 남편과 계속 이 다툼 있는 사주예요. 50세까지. 그리고 지금 51세부터 60세 신묘 대운은 정관 급제입니다. 이 대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51세부터 뭐 그게 뭐 여사님 돼 갖고 성남 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이제 56세 묘대운입니다. 이 양형급제예요. 못을 합파되니까 급제가 합되면서 하루 바뀌는데 일단 합되니까 도화대운입니다. 그래서 56세부터 인기가 많아요. 도화니까 뭐 모유 충되면서 내 남편을 충 때립니다. 이 대운은 좋지가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남편 정관을 충 때리는데 대운은 되길래
급체지만 정관하고 같이 도우니까. 일단 60세까지 운세가 괜찮을 것 같아. 그건 남편이 당합니다. 정관을 중 때리니까. 60세까지는 일단은 정관, 급제하고 정관하고 충기는. 일단 여장부로 갑니다. 인생이 양인 급제인데, 외양은 경량 유한테 하더라도 내심은 무자비하고 가정도 좀 무자비해요. 한 성격 한다니까. 56세부터 여장부로 갑니다. 인생이 파란만장할 수가 있어요. 양인이요. 어쨌든 간에 파란만장하다. 여장부로 갑니다. 일단 60세까지. 61세 경인 대운은 편간 비견이니까 부부 인연은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51세부터 좋아진다. 70세까지 운세는 괜찮을 듯 합니다. 나머지 71세는 약간 신약한 사주에서 보통이고, 원래 이민년 운세는 편간 비견이니까 원래 운세 괜찮다고 봐야 돼요. 이 사주는 원래 운세가 괜찮아. 무사히 잘뭐 이런 대운이 파란만장하지 때문에 여장부 스타일인데 파란만장한데. 원래 뭐 대운 자체로도 뭐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 걱정이 많은 대운이에요. 일단은 남편을 약간 이렇게 충하는 대운인데 원래 운세는 좋습니다. 물하고 나무가 도우니까 원래 운세는 나쁜 편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자, 8월 봄에는 여름에는 안 좋았어요. 5, 6, 7월 달 여름에는 굉장히 안 좋은 대운이에요. 안 좋은 여름이었다. 8월 달은 편재 편간이에요. 아, 8월 달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역만대 이동수가 있습니다. 8월 달은 경찰서로 가는 거죠. 8월 달, 양력 8월 달, 9월 달 되면은 좀 나아집니다. 9월 달, 8월 달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을 수 있고, 뭐. 나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 같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 하여튼, 근력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경찰서 갈수 있고. 자, 9월달. 양력 9월달은 좋습니다. 기우월은, 8월달 무신월은 좋지가 않아요. 9월달은, 정제, 정관. 9월달 운세가 좋아요, 이분이. 김혜경 여사가. 9월달 되면 잔잔할 것 같고, 10월달이 또, 10월달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9월달이 다 해결될 것 같고, 10월달에, 11월달에 다 회복돼요. 이 사주는 지금 8월달만 넘기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11월달, 양의 11월달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 물이나 나무가 필요한데 11월 달 되면 물이 도웁니다. 물이 도우기 때문에 11월 달 신해월은 정관 편인이에요. 다 해결된다. 12월 달 임자월은 편인 급제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항상 이 사주는 봄 겨울에 되기를 가을도 크게 나쁜 사주네. 화가 강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재판 가도 겨울에 재판이 되면은 겨울 운세가 되긴 하니까 김혜경 여사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검찰 조사도 있고 하니까 겨울에 뭐 재판 간대도 집행유예나 구속은 안될것 같아요. 내년 운세가 좀 원래 운세는 되긴 한데 내년 운세는 겸오연 58세 내년운세는 정인 급제 양인이다. 내년운세는 기래요. 원래 뭐내 남편 운세도 괜찮고 내년 겸오연 또 모술 육합되고 원래는 인을술 화국되고 육합되고 남편 자리는 괜찮아요. 자, 정인 급제 양인이에요. 아, 내년에 문제네. 도안에. 아. 내년에 급제의 양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년에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이익이 생길 것 같은데. 도화
사가 돌아오면서 이런 무슨 합되면서 섹스 스캔들 이런 뭐 하여튼 간에 뭐또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운세는 괜찮은데 하여튼 간에 내년 또 약간은 무슨 명예가 상관이 강하니까 급제 내년도 또 경찰 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올해는 괜찮아. 내년에 본격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59세 갑진년에는 남편을 충 때립니다. 남편 자리가 안 좋아요. 59세.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또 사수는 남편하고 다툰데 운세는 길해요. 운세.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대통령 선거 때가 안 좋네. 김혜경 여사는 차기 대통령 선거 운세가 안 좋아요. 이렇게 나왔고, 뭐 전체적으로 이 대운은 파란만장합니다. 한마디로 내년이 굉장히 파란만장할 수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김혜경 여사는 파란만장하다. 60세까지 양인 대운이에요. 양인 대운인데. 형벌을 맡은 사례예요. 하여튼 경찰서 많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강렬, 항폭, 성급, 인생횡령에 장애가 많고, 자, 드물게 보는 불세출을 계획을 스타, 열사, 군인으로서 이름을 날립니다. 하여튼 이상한 고은의 험조가 따라다녀요. 이 때문에. 그럼 한 성격 한다니까, 한 성격. 60세까지 내년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경찰 조사가 있을 수 있고, 피부 질환이 있는 사주예요. 해, 유술해가 있고, 인월술하국이 있는 사주고, 도화는 뭐, 아, 홍염살이 있네. 이 사주는, 하여튼 간에 유흥적으로 하다가 말썽이 되는 사주예요. 문제가 있다. 내에는 문제가 있는데, 도화, 홍염, 이래, 상관이거든요. 홍염이.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 내연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망이네, 이게, 정관이. 남편이 공망돼 있어요. 아, 내연이 공망충이네. 아, 남편 자리가 공망이 돼 있기 때문에, 상관 정관이 공망이, 야, 남편 자리, 요게 공망되면서 오히려 안 좋은 곳을 전화위복 시키는 사주네. 뭐 하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주인데, 부모 자리가 상간 정간이거든. 정간이 공망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위복 되는데, 혼성을 길하게 만들어 준 건데, 남편은 일단은 남편은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 있는 사주예요, 남편이. 공망이 되어 있다, 남편 자리가. 그럼 남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양인 때문이에요. 경찰서, 여러분 갈수 있는 양인 되고, 빈이, 공망이 되어 있다. 안 좋은 곳이 공망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가. 안 좋은 곳이 공망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잘된 거죠. 잘 되었다. 일단, 남편은 공망이에요. 공망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남편이 있으나 마나요. 사주 자체가. 충미가 천혈귀입니다. 소나 양이 귀신이요. 도와주는 거고. 자, 원래는 천덕기인이 도와 있고. 사주가 묘합니다. 이 김혜경 여사 사주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구멍은 있어요. 이 사주 보니까. 공망이 돼 있어요. 남편이, 굉장히 안 좋은 여건에 있는 남편이 공망이 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가 말썽이 많잖아요. 그게 공망이 되면. 말썽 많은 남편이 공망이 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네? 어떻게 됐냐고. 하여튼 사주 자체는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 사주예요, 사주가. 남편 말씀은. 그럼 내년 이 대운이 공망을 충 때리고 있어요. 공망충은 좋습니다. 대운이 나쁘진 않아요. 공망을 충 때리니까. 아, 딱 어렵다. 김혜경 여사. 굉장히 어려운 사주예요, 이 사주가, 감정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 법적인 문제가. 아, 머리 아픈 김혜경 여사인데, 적어봤을 때는 뭐하게
묘하게 헤쳐나갈 것 같아요. 그냥 그 교도소 문 입구에서 빠져나오는 사주입니다. 제가 보니까 구사일생 된다. 묘하게 지구멍으로 그냥 탈출하는 사주예요. 지구멍으로 탈출한다. 자, 경운법입니다. 경운법.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좋아요. 이 사주는. 남쪽이나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안 좋습니다.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안 좋습니다. 말띠니까 이 풍수가 또 꼬였어요. 하여튼간에 뭐 반하살 방향이 또 남서쪽인데 이 사주는 남서쪽으로 그 반하살 방향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풍수가 꼬였다. 머리 아파요. 그러면 뭐 동북쪽으로 동쪽이나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돼요. 동쪽이 나왔네, 동쪽. 용신이 뭐 동북이니까. 북쪽이나 동쪽이 용신 방향이니까 물 방향이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이나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됩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그 남편 정관이 상관 정관 동조가 돼서 내 자식이 내 남편을 극하는 사주. 그 정관이 공망이 돼서 묘하게 빠져나가는 사주인데 또 대운에서 그 공망을 충 때립니다. 그럼 오히려 길해집니다. 일단은 대운 자체는 파란만장한 대운이다. 그렇습니다. 잘 헤쳐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